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정말 맛있는 파김치입니다. 4kg나 됩니다. 파를 강쌤이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밭에서 캐가지고 지금 두 번째 갖고 왔거든요. 지금 파김치 담은 지 20일도 안 됐는데 다 먹었어요.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은 파김치 먹고 있습니다. 또 갖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맛있게 신박하게 순식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를 절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파김치가 굉장히 말라 있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물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촉촉한 파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큰 거 하나인데 350g이네요. 350g 넣어주시고요. 밥, 탄수화물이 정말 맛있는 유산균을 만드는 거 이제 아시죠? 150g. 그대로 해보십시오. 온색적인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자꾸 그걸 넣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젓갈도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새우젓, 저희는 정말 소금만 가지고 숙성시킨 새우젓입니다. 이렇게 두 스푼 했더니 70g 나왔어요. 두 스푼. 물을 350 써줘요. 자, 여러분, 최대한 곱게 가시고요. 홍게 진국이에요. 정말 다른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항상 김치에만 사용합니까? 그러시는데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에 깔끔하게 깨끗한 색을 낼 그런 나물 같은 것부터 베이커리까지. 지금 몇 개지? 세 개? 네 개. 네 개야? 네 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5, 6, 7, 8 많이 써야 돼요. 10개 쓸게요. 까나리는 3개 쓸게요. 반드시 써주셔야 될 게 진젓이에요. 진젓 5, 6개는 써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좀 수북이. 넷? 이제 다섯. 5, 6. 저는 마늘도 써요. 마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수북이 하나. 요 정도. 생강은 4분의 1 정도. 이거는 양만 많지 물하고 섞어서 곱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요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과일청이에요. 과일청이 이걸로서 그런지 굉장히 김치가 향긋해요. 그냥 과일보다 훨씬 맛있죠. 둘, 저는 복숭아청이에요. 5, 6개 정도 쓰셔야 돼요. 6개 쓰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사과, 배 중에 하나 쓰십시오. 배는 큰 거 하나면 될 것 같고요. 사과는 한 개 반 정도 그렇게 쓰십시오. 고춧가루는 200. 지금 200이거든요. 간이로 먹어봐요. 하나도 안 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을 맞추십시오. 너무 싱거워도 김치는 맛없잖아요. 구시다. 구시다 수북이 두 개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북이 두 개. 맛있는데 지금도 싱거워요. 파김치 담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간 맞추기가. 나머지는 소금으로 하세요. 씻어서 두 번 씻어서 볶아놓은 소금 이렇게 수북이 하나 넣을게요. 반드시 다 녹여주셔야 돼.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겁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충분히 녹인 다음에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많아요. 충분히 대도 묻어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전라도 분들은 생거때도 엄청 잘 드시거든요. 여기다 이제 생거때만 참깨를 뿌리세요. 저는 이제 타레를 틀어서 얌전하게 골고루 간이 배기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다 간이 들어갑니다.
참깨 좀 뿌려줘 보세요. 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생거 때는 좀 잔잔한 걸로 드셔봐. 밥을 한 숟갈 먹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됐죠? 어. 참깨 묻히셔서 맛있다.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생거잖아요. 잠깐 두시면 일하기 쉬워요. 잠깐 두시면 금방 숨이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얌전하게 타레를 틀어서, 그래서 상에 낼 때도 요거 하나 딱 꺼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저는 어쩔 때는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먹기 좋습니다. 잠깐 두셨다가, 지금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레를 틀어서 보관해 두시면 되고요. 혼자 이거 하려니까 심란해서요. 얼른 끝내고 황 대장님 시켜 먹으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3일 됐어요. 저는 가끔 곡물 걱정하셨죠? 딱 적당히 기가 막히게 됐어요. 가끔 이렇게 눌러줬어요. 지금 맛있는 냄새 나는데 추워가지고 아직 조금 덜 익었네요. 파김치는, 어머나 너무 맛있어, 이런 맛을 즐기시려면 좀 포기 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이제 지금 막 신냄새가 나거든요. 이럴 때 소분해서 넣어놓으시던지, 이게 커서 너무 좋아요. 한꺼번에 익히시는 게 더 맛있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소분하지 마시고 큰 데다 두시고 어느 정도 익으면 소분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